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유하.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이번에 또 리마스터된 비숍이 네 이제 120형들을 위해서 120초로 또 이제 뭐 바뀐 게 좀 있어가지고 오늘 진짜 교황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베라서버의 최고래님 이렇게 하면 또 먼저 연락을 주셨고요. 아, 최고래님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숍 무릉 79층을 달성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우선은 아이템부터 한번 공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템부터 여러분, 어우 침이 줄줄 흐르네요. 자, 33포에 7호 딜러이 템인데요. 이거 33포에 랩당이 5포 반지 22성에 33에 74 랩당이 청문서 79에 5포 데이브레이크 펜슬 72에 5퍼 33에 754 자, 그리고 고통의 근원입니다. 70에 5퍼 올티 스킨 30퍼에다가 754 무기 1초 데미지 올셋 보보마에다가 보마마 위진일라 마력 3퍼까지 달려있고요. 몽환의 벨트 102에 6퍼 그리고 위장 33퍼 랩당 21 5퍼 야, 모자도 이제 금혼이랑 노경작한 석작 느낌이고요. 80에 7퍼 그리고 33에 744 루커마입니다. 와, 루커마 초업 95에 6퍼 위장 33에 올텟 54 인트 5퍼 자, 마기단 85에 6퍼에다가 위장 33 에디 7퍼 4퍼 공 아니 마력 12 상위입니다. 와, 노경 완작이고요. 84에 6퍼 위장 33퍼에 랩당이 4퍼 5퍼 야, 미쳤다. 스펙 바지입니다. 76에 6 그리고 30에 74 메이지 슈즈입니다. 127에 6 그리고 놀금 완작이고요. 30포에 7포 5퍼 16 장갑입니다. 와, 놀금 완작 120에 6 크크 이내 크 올롤 장갑 너무 이쁘고요. 견장도 33포에 7포 4포 4포 다음 커플링입니다. 110에 5 초 너무 준수하고요. 33포에 7포 4포 4포 야씨, 아 이게 하필 공격력이 뜨네요. 30포에 AD 이탈 24포 야, 이건 요거는 또 이제 아랫잠이 또 아깝습니다. 데이모스 방패 보보마에다가 AD 이제 12 9 인트 9 망토입니다. 102에 6퍼 그리고 위장 30 랩당 21 4퍼 이렇게 해서 오늘 모셔본 우리 교황님의 한번 스탯 공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인트가 88,791. 그래서 오늘 이제 해볼 거는 뭐냐, 2분이랑 3분으로 어떻게 한번 이걸 조율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생각을 좀 한번 해보다가 시드링을 한번 두 번씩 돌려버리는 빌드로 이제 120초 120초를 한번 해볼 거고요. 보스에서 똑같이 보스 클리어 타임은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맛보기로 한번 일로 쉴드부터 한번 패러 가죠. 파운틴을 깔고 엔터 쓰고 버프를 누르라고? 엔터? 파운틴을 깔고 엔터를 하라고? 파운틴을 하고 엔터를 눌러야 돼? 아, 엔젤린 터치. 아하. 아, 뭔 소린가 했네. 아, 엔터를 안 놨네. 엔터키 눌러는 줄? 자, 매용2 엠버링크. 자, 엔젤린 터치 미리 한번 넣어두고, 자, 여기서 이제 패서 깔아놓고 홀리블러드 벤전스 두 번 프레이 두 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시드링 꼭! 야, 잘 넣었다. 자, 엔젤린 터치도 들어가서 지금 반깍 들어가 있는 상태. 4, 3, 2, 1, 풀세. 야! 오, 120초 돌렸는데 1페이지가 좀 순수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120초 돌면 120초 또 그 길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다가 파운틴 포 엔젤. 자, 그리고 도어로 한 번. 야! 리브라 두 번. 파운틴 두고, 아, 이거, 자, 바인드 이제 놓고, 제네 무적 쓰면서, 120초 그때. 자, 두 번 다 눌렀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아, 강공. 아, 강공 런갑이. 자, 요러고 또 이제, 시드링 또 돌려. 오, 또 돌려. 야, 확실히, 솔플은 2분인가, 확실히? 플레이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남은 딜 조금이라도. 자, 인피가 이제 인피도 한번 더. 요번에 이제 바로 진입하면 되겠다. 자, 잠깐 풀고 힐 다시 또 벤전스. 오, 3패로 바로 진입합니다. 자, 벤전스 두 번 홀리블러드 프레이 두 번 마블 기때. 아, 여기 엔젤린 터치 넣는 시간이 아깝다 지금은. 캬, 솔플 기준에서는 시드링 두 개 돌리는 재미가 좀 확실히 있는데요? 예. 네. 교황. 자, 이제 딜 사이클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고, 120초의 좀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보스들을 한번 가봅시다. 자, 가봅시다 한번. 자, 에픽 대형 2 이거 빼고. 오, 이렇게 다 놓고 할 수 있네. 스위미 콘솔 프레이 2번 리브라 2번.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운데 가서, 자, 바인드 제네 무적 홀블 파운티 포에즈. 자, 요런 느낌. 와, 발당. 와, 딜 야무지고요. 어, 야, 엔젤레 터치를 또 깜빡 쓰였네. 아, 엔터 계속 생각. 비숍이 근데 은근 쓸 게 너무 많아. 뭔가 이것도 좀 쓰고 싶고, 이 파운틴이랑 홀리워터도 좀 이제 놓고 싶고.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은근이야, 대놓고 많다고, 대놓고 많은 게 맞다. 프레이 두 번 했다가, 네,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바인드 놓고, 여기서 이제, 시드링 사용하고, 해볼, 와, 울맥댐 뭐야! 여기서 이제 무빙하면서, 이게 또 리렛 때는 이게 또 안 되거든요. 오, 잠깐만. 리브라가 방금, 야, 리브라 이번에 3번으로 됐냐? 아, 잠깐만. 아, 요런 느낌으로 한 번씩 또, 끊기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게 나왔네요. 이거 두 번 눌러야 되는 게 좀 불편한데?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뭐, 온오프 120초 모드, 180초 모드 이런 걸 아예, 나눠두는 건 어떤가? 다 꽂아버리기. 오, 숨속. 야, 확실히 이분이 재밌네. 금방금방 도는데? 빨리빨리 돌리니까 재미는 있네요. 예. 자, 여기서 그러면, 만약 3분으로 돌렸을 때랑, 이제 뭐, 120으로 돌렸을 때랑, 보스 쿨타임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3분 주기로 극딜을 한번 넣어볼게요. 더스크에서. 리브라, 딱 한 번만. 그리고, 제네 무적 써주면서, 훌불, 쫙, 땡겨! 요러고 이제 끝나기 전에 한번 해도 캬! 와, 3분으로 하면은 어, 요렇게 까긴 깐다. 예, 바로 열리니까 120초 활용보다는 180초가 나으려나? 근데 확실히 이제 그 동스펙 딜러보다는 많이 안 나오긴 하네요. 자, 이제 눈 열리면은, 야, 그래도 이 극딜의 마무리 딱 되긴 하네요. 더스크도, 야, 뭔가 3분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2분이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인피도 사라졌고. 이게 지금 보면은 스펙이 너무 살아 그런지 3분으로 돌렸을 때 극딜 두 번에 잡을 수 있는 기대값이 있어요. 예. 맨 처음 극딜 때 우리가 한 40초씩 넣었었나? 딱 120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이번에 제로도 제가 4분에서 2분으로 됐는데, 근데 4분에서 2분으로 바뀌고 나서 쿨타임이 확실히 줄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그 딱 1 극딜을 120초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 쓰고, 자, 모든 극딜 사전 준비 다 넣고 진행한 첫 극딜은 과연, 어? 뭐야? 어, 왜 다름이 없지? 아, 그냥 지속 시간만 그건가? 잠깐만, 이거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렇네. 아, 나 바본가? 아, 그러면 당연히 2분이 더 좋네요. 2분이 개이득인데? 오, 솔플에서 좋네. 바본가? 어, 성능도 좀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네. 그냥 시간만 줄어드는 거였네. 오, 이러면 솔플은 따봉. 예. 자, 오늘, 아, 이렇게 우리 베라 서버 우리 최고래님, 아, 비숍의 진짜 거의 자 최고봉이, 어, 유저분을 또 모셨습니다. 웹툰 2 쓰면, 아, 메용 2 쓰면 9,940시. 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으려나? 자, 일단 오늘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이 프레이를 120초에 맞출 수 있는 스킬이 하나가 좀 추가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진짜, 물론 이제 숙달 되신 분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바꿀 수 있는 원버튼 스킬이 나오면은 제일 이제 좀 베스트일 것 같고요. 180이랑 120 둘 다 어울리는 메이플 스토리 공식, 그리고 유일한 서포팅이나, 예, 최고의 서포터. 자, 이렇게 한번 또 모셔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요. 이제 나와주신 최고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숍도 앞으로 또 파이팅! 고래님 마크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래님.